기조 연설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기업의 탄소 중립 공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기업 생존, 탄소 중립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기조 연설과 대담을 해주실 폴 디킨슨 CDP 설립자 겸 이 아리백 캠페인 책임자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시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화상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좌석에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채널 1이 한국어고요. 채널 2가 영어가 되겠습니다.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폴 디킨슨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염재호 SK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겸 제19대 고려대 총장님을 모시고 또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재호 의장님께서 첫 번째 세션을 직접 소개해 주실 텐데요.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K 주 이사회 의장 염재호입니다. 오늘 기조 연설의 주제는요, 기업의 생존, 탄소 중립에 달렸다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선언에 머물러 있는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투자와 투자 기관들이 기업의 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매우 긴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투자 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기업이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에 끼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즉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올해는 탄소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은 폴 디킨스 CDP 설립자이십니다. 또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2000년도에 CDP를 설립을 하셨고요. 그 설립할 때의 개념은 이 환경적이고 또 환경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통해서 CDP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후 그룹에서 아리백에 대한 캠페인을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기조 연설과 대담을 이끄는 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폴 디킨슨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갔으면 한국 산업이 얼마나 열띠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SK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앞장서고 있는데 같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혁신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전기 소비와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전기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기 그리드에 관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매우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딜레마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처한 딜레마 현실인데요. 이 이슈, 오늘 이야기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2년간은 한 가지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입니다. 특히 투자자와 기업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CDP를 창설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문을 보면요. 여러 기사들이 있었는데 주로 그 기사들의 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배출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TV 화면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침수가 된 환경, 지하가 뉴욕시에서 집의 지하가 비가 계속 와서 침수되는 장면들도 보아왔고요. 또 지하철역이 중국에서 지하철역이 극단적인 강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산불이 횡행하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에서도 산불은 났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현상들 다 목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그 방향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현실적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위험이 가해진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잊게 될까요? 아니면 한국의 산업을 보거나 한국의 브랜드, 한국의 제품들을 보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한국의 산업이 문제에 속할까 아니면 해결책에 속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한국 경제의 미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2년에 한국은 재생에너지 면에 있어서는 좀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해 나가기가 좀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장비 가격을 보면요. 지금이 최저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은 글로벌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죠. 반드시 그 글로벌 브랜드는 보호받고 또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전 세계의 고객들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사용이 되면서 계속 개선이 되게 될 겁니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지난 거의 30년간 연구를 해왔고요.
글로벌 브랜드라는 것은 21세기의 신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 조선업, 한국의 조선업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고객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큰 덴마크의 기업인 머스크가 있겠죠. 아니면 쉘도 있을 텐데요. 넷제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을 한 그리고 정부들이 힘을 합쳐서 저탄소 철강에 사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전례 없는 기후변화 환경에서 무엇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 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자 물류회사인데요. 올해 1월에 새로운 야심찬 배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넷제로 목표랑도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준은 과학에 입각한 목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목표는 1.5도씨 이내로 온난화를 막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회사랑 일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2E로 그 물류회사의 글로벌 프로바이더가 되려면 전략적인 면에서 머스크한테는 넷제로 목표를 전체 비즈니스 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으로까지 확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조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조선사들이 머스크의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정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4회 쉘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저탄소나 무탄소 제품, 에너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탈탄소, 제조업의 탈탄소화라는 것은 한국의 산업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정략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것은 한국의 그 위상을 계속 높여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철강 산업도 한국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가 일본의 니폰 철강의 모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염려하면서 그 경제 발전을 잠시 뒷걸음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이 결국에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필수 자재일까요? 앞으로는 저탄소 그리고 혹은 무탄소 철강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제 발표 장표 중에 몇 장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 수업 같기도 하고 철학 수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경제 정책이고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한데 묶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잠깐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시스템을 일종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이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나오는 산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돈을 갖고 투표를 합니다. 제 말은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그게 투표가 되는 거고요. 뭐 저탄소나 무탄소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면 거기에 투표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투자 산업은 이제 각 기업이 재생에너지 면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매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나온 언론 기사들을 보면요. 주로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의견들을 꼭 언급을 합니다. 제가 설립한 CDP는 미화로 130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자산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매년 5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구매 기관들을 대표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굉장히 강력하고 영향력도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기후변화 면에 있어서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에 관한 논쟁은 혁신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계속 얘기해왔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과거의 형평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전기가 있다, 그냥 어디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이 민주주의나 전기는 전략적이고 또 경제적인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지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 공급사인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가 아리백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만약에 이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 전망이 암울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BBC 뉴스를 제가 영국에서 주로 듣는데요. BBC 뉴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세 개의 이슈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 민주주의냐 독재 체제냐 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데 정작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세 번째 기후변화를 보면요. 극단적인 기후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의 조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터넷과 같은 것입니다. 매해 계속 커질 것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결국에 여러분들은 경쟁자들에게 묻히고 말 것입니다.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넷플릭스의 만약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거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쟁적 우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주안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협약을 알고 있죠. 파리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학에 입각한 정책에 관해서 네 가지 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현상의 여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가 이제 곧 현실화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제로 카본이나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 역량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한국은 굉장히 산업화가 되어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탄소 집약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한국은 GHG 가스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속 해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 누적 이산화탄소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인용구는 그린피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제로 카본 에너지가 한국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물리적인 방향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지도인데요. 해수면 상승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마 사실 믿기 힘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가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온도가 때로는 4도씨씩 올라간 적도 있고 또 8도씨씩 추워졌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 이상 온도가 4도씨나 높아졌었고 8도씨 이상 떨어졌었던 적이 지난 50년 동안 있어 왔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구가 존재하는 400만 년 동안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더 이상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전 세계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가 바뀜에 따라서 생태계도 바뀌고 있고요. 제가 되게 슬펐던 것은 이 안타까운 그 문어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깝습니다. 매우 위험한 문어였는데요. 한국의 해수 바다에서도 이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한 문어를 만나면서 우리 사는 동안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구나를 느끼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 자체가 선형적으로 움직이긴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만약에 또 폭염의 발생 빈도 또는 홍수나 가뭄의 빈도를 보시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약간 광고 캠페인 같은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이러한 기후 변화를 알리는 무시무시한 광고 캠페인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고 캠페인을 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화재가 그리스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결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독일에서 발생했던 홍수입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마르켈께서는 이러한 끔찍한 홍수의 참상을 설명할 만한 독일어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후 변화와 또 이상 기후는 항상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영향은 이로 인한 또 인적 피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경제적인 비용과 또 극한 기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더 심각한 기상이변, 특히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더 심각한 피해를 겪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기회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산업과 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또 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훌륭한 지표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는 그냥 포기하고 기후 변화에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탄소 가격 제도와 또 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탄소 가격이 급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이는 앞으로 한 50년, 30년 동안 국제 무역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화석 연료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되면은 금지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오스테드에 따르면 만약에 기업들과 또 정부가 함께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면 한국이 풍력 부문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탄소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조세와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사실 과거에도 이러한 조세제도 또 규제를 잘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담배를 없애기 위해서도 많은 세금과 또 규제가 동원이 되었죠. 이를 통해서 담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담배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행동을 했을 때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한 경영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는 한국이 행동을 취할 경우에 많은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이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투자도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쓴다고 해서 청구서가 발송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양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원자력도 저탄소 또는 무탄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주요 전력 구매자들 간의 협력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들이 구매하는 전력망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이고 한국에서도 RE100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RE100은 6개의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회원사들이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RE100은
전기 사용자, 또 전기 생산자, 그리고 기업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21세기에 진행되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매우 대규모의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서 3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38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BT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과학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제 발표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학 기반 감축 목표가 대부분의 국가들 또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과학 기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대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략하게 저희 조직, 저희 기관 CDP에 대한 소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업계를 보시면은요,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미로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정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초는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개념 뒤에는 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 분들은 특히나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또 왕과 또 황제, 분권, 또 입법, 또 권력 분립, 표현의 자유, 또 독립적인 사법부,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국가 그 자체는 시민을 보호한다라는 미명 하에 구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고 또 국가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시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해왔을까요? 사실 글로벌한 기업들은 특히 지난 50년 동안 매우 큰 성공을 보여왔습니다. 그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이죠. 근대 기업들은 많은 힘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윤리적인 이해와 사회적인 이해를 보여줄 때입니다. 그들의 역량에 맞는 그런 이해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어떨까요? 만약에 전 세계 100대 경제를 보시면, 그리고 그러한 100대 경제를 국가 소득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 100대 경제 중에 단지 30%만이 국가입니다. 100대 경제 중 단 30%만 경제이고 나머지 70%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은 따라서 국가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힘을 갖는다는 건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를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그 누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성이란 우리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우리가 붙여주는 이름 같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가능하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보건부들이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정부들이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군사 그리고 대중 보건에 있어서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계가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안보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간 사회는 지금 교차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조세 제도와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립한 22년 전에 창립한 조직입니다.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CDP에 대한 지지의 말씀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2009년에는 전 UN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DP의 상세한 보고는 전 세계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공개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감축하도록 설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전 총리이시자 또 현 총리이신 그 스가 요시히데님께서 21년과 22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CDP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친환경 투자에 유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021년에는 독일 총리께서 CDP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CDP에 제출된 환경 데이터는 진척을 문서화하고 촉진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염재호 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사람과 지구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들, 또 기업, 도시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CDP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의 권리 또 구매 조직들의 권리를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들에게 받은 정보는 CDP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고요. 그 후 시장에 제공됩니다. 여기서 꼭 봐주셔야 할 부분은 저희가 그냥 기존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존 데이터도 수집할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저희의 업무는 저희의 질문을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질문을 계속 진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다른 환경 주제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CDP는 기후변화, 물 안보, 그리고 산림 파괴 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물 다양성, 해양, 토양, 또 대기질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업무의 그 영향력의 규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600개가 넘는 투자자들이 전체 한 110조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GDP 한 절반가량에 이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200개 이상의 구매 기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지출은 5조 5천억 불을 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만 3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CDP에
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00개 이상의 도시가 저희에게 환경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에 CDP를 통해서 공개된 정보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CDP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20년 동안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논의를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부들이 규제를 증가시키고 있고 또 CDP가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DP에 대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제출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14만 개가 넘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S&P라든지 피치, MSCI 또 러셀 같은 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희의 사용자입니다. CDP에게 제출되는 데이터는 녹색 파이낸싱의 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녹색 파이낸싱에 기여를 합니다. 한국이 맞닥뜨린 딜레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딜레마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한 반추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매우 중요한 청중들이십니다. 어떤 시적인 구절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무한한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잘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무한한 미래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가능합니다.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또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은 절대로 옵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된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업계, 한국 산업의 리더십에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폴 디킨슨님.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국내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염재호 이사회 의장님과 함께 또 무대에 모시고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재호 의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설립자님 정말 멋진 그 기조연설과 그리고 감동적인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매우 유용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청중들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이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CDP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고 또 RE100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RE100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 동기부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CDP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원래는 계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계산은 정치적인 전 세계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가 정부의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힘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988년에 가장 효과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치라고 얘기한 거는 정당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 각 정당끼리 서로 논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당적인 논쟁을, 정당적인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하고 저희가 제가 몇 년 계속 오랫동안 세계적인 소통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전문 분야,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생태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시스템, 지구의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보면 사실 지구 환경은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만 명에서 3만 년 사이에 한 번씩 문명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렇게 됐던 것도 지구 환경에 리스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즉 불안정이 야기됐기 때문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지능과 투자 회사의 지능과 그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생태적인 안정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저는 아리베 캠페인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그 근거는 미래 발전 구매, 미래 전력 구매에 대한 불확성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만약에 분명하게 이 고객의 수요를 알지 못하면 투자하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아리베 캠페인은 집합적으로 우리가 기업과 또 에너지 공급사 간의 소통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요를 충족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정부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건설적인 탈탄소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고 또 현명했던 그런 접근 방식 같습니다. 정당에 집중하거나 정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업계에 집중을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야말로 전 세계 최강 경제의 70%가 기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업계를 푸시해서 RE100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겠다라는 그 접근 방식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RE100에 참여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규 가입 기업의 15%가 한국 기업들이었던 걸로 압니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제조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요. IT 업계에서도 많은 전기를 또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IT망 거래를 활성화한다거나 할 때 많은 전기를 사용하죠.
재생에너지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태양열을 활용하기에는 일조량이 적다, 우기도 많고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다라는 말도 많고요. 풍력을 위해서도 또 풍속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때 RE100E 주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위해서 2050년까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종종 그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뭐 쉽죠.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도전 과제에 대해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저의 커리어를 전념한 게 22년인데요. 뭐 다양한 자동차 생산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제가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내연 엔진 차량을 모두 다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기차는 느리고 무겁고 비싸고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내연차를 선호할 이유가 너무나 더 많았습니다. 전기차를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더 많았죠. 세계적인 공감대였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로를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람들이 전기차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간과했던 점은 사실 전기차는 생산이 더 쉽습니다. 또 구동되는 부품도 더 적게 부족합니다. 또 그 전기 엔진은 상당히 그 제로백도 높고요. 또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 1km당 1마일당 그 연료비를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차가 석유로 구동되는 차보다 저렴하게 구동이 됩니다. 테슬라가 사실 지금 대부분의 모든 차를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주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연 전기망을 우리가 탈탄소화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의 전력망 또는 일본, 미국 등의 전력망이 탈탄소화가 될 때 뭐 독일의 시멘스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일본 기업의 기술을 사용해서 탈탄소화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탈탄소화하는 기술을 어디 거를 쓰느냐 하는 거죠. 또는 다른 뭐 수입 회사, 수출 회사 이러한 기업들의 역할이 더 클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기망은 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서 운송을 운영하게 되면 그 변화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제 전기 수소 경제를 곧 겪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가속을 이끌어내고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시면서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겠는데요. 이전에 이제 모두 전기차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석탄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또 산업계도 좀 더 기후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은 재미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RE100 이니셔티브가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RE100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기업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자원을 상당히 큰 재정적인 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그러면 각 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EU에서는 특히 EU 유럽연합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투자의 요건을 보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경제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과의 이러한 주제에 관한 같이 협의와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또 이 방법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알리고 또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이 직접적으로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 수출을 최대한으로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개념에 관해서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알리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등이 정말로 기술적으로 21세기에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들입니다. 예전 역사를 잠깐 보면요. 한국에서는 잘 설계가 된 산업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가 이 집합 국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수출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특히 주요 산업 부분에서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터넷 예시를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그쪽 관련 기술에서 성공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러한 방식을 하는 거죠. 또 한 번의 새로운 혁신에 대한 그러한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입니다. This kind of environmental friendly just some kind of activities from the reduction of consumption of electricity or energy. Yeah, there is some kind of consumer's point of view in the civil society and move to the some kind of political parties or the government plays a role. And now you are just moving this kind of trends to the corporation and they should change their attitude to renewable energy for their
just the use of energy or electricity. Yeah, it is quite yeah different paradigmatic change of the some kind of yeah facing the climate change. Yeah, it is quite interesting. So probably you are interested in, as we discussed earlier, yeah, this morning, and the, yeah, just lik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how to solve to reduce 정보, 기술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거나 하는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식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부는 또 어떤 빅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뭐 AI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많은 탄소 에너지가 여전히 풍력을 생산하거나 태양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원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 피드스톡, 그 원료 자체가 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되는 태양열 패널이 추후에는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풍력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만약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은 많은 철강이 사용이 되죠. 철강은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그린 철강, 그래서 수소를 사용한 그린 철강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물을 사용을 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철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탄소 철강 생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폐기물이죠. 이러한 폐기물 문제는 다양한 전자, 전기 제품, 자동차, 산업용품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한국에서는 훌륭한 캠페인 운동도 있죠. 시민들이 자신들이 뭐 폐기물 배출을 줄이겠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 이러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순환 경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공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경제적인 성장을 재료에 기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또 동영 이렇게 화상으로도 많은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투명 OLED 기술, 그래서 카메라가 화면 뒤에 부착이 됨으로써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같은 것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상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유효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전략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회로서 발전하고 있고 녹색 철강 등을 통해서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그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재화에서 이제 가상의 재화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전 많은 사회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또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등에 관한 제품 제작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방법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조연설이었고요. 또 질의응답도 흥미롭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토론자들을 초청을 해서 세션 3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